진구가 원피스 세계에 간다면 어느 정도일까? 잘못 뜨는 거 아니다. 그 도라에몽에 나오는 노진구 말하는 거 맞다. 그 눈물샘 겁내 많고 툭하면 찔찔짤짤 흘리는 놈이 그런 괴물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노진구처럼 눈물샘 캐릭터는 원피스에도 있다. 원피스를 최근에 입문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근본 캐릭터 코비. 코비는 과거 알비다 해적단에 잡혀 노예로 살아갈 때도 쉴 틈 없이 눈물을 흘리고 몸도 호다다다다다다다 떨리고 겁이 많았지만 지금 코비의 모습을 보면 해군 대령까지 진급을 하고 완전히 해군의 전설이자 영웅 루피의 할아버지인 몽키디 가프의 뒤를 확실하게 이어줄 인물로 성장했다. 물론 에이스가 죽었던 정상전쟁 보려고 했는데 스포하네. 에이스 죽은 게 2010년인데 아직까지 안 본 거는 그냥 안 보겠다는 거잖아! 에이스가 죽은 정상전쟁에서도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눈물 찔찔짤짤 흘리면서 잘 지내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진구에게 능력이 생긴다면 무슨 능력을 가질까? 일단 진구는 의외로 사격 실력이 높다고 평가를 받는 만큼 검은 수염 해적단 3번선 선장 반 오고처럼 저격수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빨간머리 해적단에 들어가서 밥 벌어먹고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진구의 가장 특별하고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 있는 노진구의 최종 필살기 빵점 맞기 실뜨기가 있다. 겨우 실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옆 동네에는 지퍼다는 능력으로 웬만한 간부는 다 때려잡는 그저 빛 부차라티도 있는데 안 될 게 뭐가 있나. 아무튼 원피스에서도 진구의 실뜨기처럼 실뜨기를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는 전칠무예였으며 한 나라의 국왕이기도 했었던 실실열매 능력자 돈키호테 도플라밍고 일명 도황이다. 도황은 단순히 보기만 하면 실인데 뭐가 뛰어난가 싶지만 실을 이용해서 자신의 분신도 만들고 물체를 자르며 상대방의 움직임을 막기도 하고 역으로 상대를 조종하기도 하며 밸런스 붕괴급의 세장이라는 기술도 있다. 이런 식으로 겨우 실들을 이용해서 실뜨기를 하는 것뿐인데 응용력이 엄청나다. 이런 걸 보면 진구도 잘만 하면 도황 같은 무서운 존재도 각인될 수도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진구가 아무리 도황처럼 강해져도 퉁퉁이 불러오면 그만이지.